안나 운전면허 언제 따셨어요? 한갑 지나고. 한갑 지나고? 응. 어떻게 공부했어요? 그냥 책에서 문제 읽고 답 읽고 문제 읽고 답 읽고 문제랑 답만 보고? 네. 문제하고 답만 보고. 근데 한 번에 붙으셨어? 한 번에 붙었지. 붙으는 거는. 아 이론은? 이론은. 그러니까 사람들이 네. 아줌마가 면허증 내려고 해서 내가 낸다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전부 다 의아해. 운주고 낼 거냐고. 접수하러 가니까? 운전면허 접수하러 가니까 이제 오늘 운전면허 접수하고 그 다음날 시험 필기 시험 보러 간 거예요. 아. 밤새도록 이제 그 공부를 했지. 하루 공부하신 거야? 예, 문제 보고 답 읽고. 어머. 그랬는데, 문제랑 답만 해서 하루를 공부했다고? 예, 근데 그때는 시험을 컴퓨터로 봤어. 컴퓨터로 작성을 하고 봤는데 그 시험관도 아줌마가 보러 왔어요. 그래서 왜 내가 못 볼 것 같아요? 그랬는데 내가 15분 만인가 20분 만인가 다 보고 100점 받고 나왔거든. 15분인가 20분인가 만에? 그 접수받은 아가씨가 어머 아줌마 다 했어요. 합격했어요. 그래서 국가중시 합격하지. 내가 실기는 못해도. 와. 네, 그랬는데. 멋지다. 그래갖고 2종을 일주일 만에 그것이 합격을 해갖고 면허증을 받았어. 일주일 만에, 접수한 일주일 만에 필기 보고, 실기 보고. 그게는 우리 언니가, 어째 거기는 그렇게 면허증을 잘 준다냐? 이러더라고 있어. 아, 잘 주는 데가 어딨어? 네, 잘 주는 데가 어딨어. 시험 받고 학교에 있는 게 주제. 그랬는데, 이제 동생이 죽어불고 여그를 오니까 1톤 트럭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일종 면허를 내러 도로 홍천으로 갔지. 근데 왜 홍천으로 가서 해? 그때 주소가 홍천에 있었으니까. 홍천에서 홍천에 가서 이제 필기는 이제 면제가 된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실기를 보는데 한번 떨어지고 일주일 만에 한번 떨어지고 2주일 만에 한번 이제 2번 만에 붙었지 실기하고. 그래서 지금 안나는 1종 면허야 그러면? 1종, 2종 다 했지. 1종은 스틱으로 보고. 그치. 2종은 오토로 보고. 그럼 스틱도 다 운전하세요? 네. 트럭 끌고? 네. 와. 그래서 지금까지 거시기를 뭐야. 그러니까 적성검사를 두 번이나 했는데 한 번도 스틱도 안 받아봤거든. 10년 넘어 15년 되도록 스티커 한 번도 안 끊어봐서 벌금 한 번도 안 내봤어. 와. 계속 이렇게 타 몰고 다니시고 하시는데. 대단하셔. 그럼 제일 먼저 나오고 시험 보러 가서 제일 먼저 나오고 100점으로 나오고. 그 시험관이 아줌마가 보려고 확인해 놓고 난 100점 하고 난 이렇게 박수 치고 진짜 박수 쳐드리고 싶다. 나 아줌마 100점 맞았네. 그래서 나 그까진 거야 보죠. 학교 다닐 때 공부 잘했나 봐요. 그래서 공부는 잘했는지. 문학 소녀가 되셨어야 되는데 그 한이 지금도 있어서 계속 씻으시고 하시는 거죠. 네. 그래서 지금 책 내셔. 지금 한 70편 정도 다시 재수정하는 중이에요. 그렇게 안나가 딱 공부를 가셨어야 되는데. 네. 문학으로. 그게는 일만 하셨으니. 네, 우리 여동생이 우리 나한테 와서. 아이고 공부를 배울 사람은 언니가 배워야지. 내 엄한 그러니까. 사람들 배워갖고 출세를 못하네. 언니는 배웠으면 무엇을 해도 해볼 것인데. 그렇게 내 복이지. 안나랑 저희 오늘 장에 가고 있습니다. 오늘 보성에 장 보리막장 담으러 왔다가 오늘 무슨 장이라고? 복내장? 복내장. 예. 동네 이름이 복내예요? 네. 복내면 소재지. 면 소재지로 장에. 근데 지금 늦어가지고 장이 다 파장됐을 것 같대요. 여기 시골은 3시면 파장이래요. 그래도 아산은 온양장은 보니까 한 5시 6시까지도 하던데. 근데 3시면 끝나면 지금 우리 무말랭이 가지고 무차 끓일 뻥튀기 아저씨 오셨나 보러 가요. 가서 계시면 보여드리고 안 계시면은 그냥 와야 돼요. 가볼게요. 파장입니다. 아 이렇게 다 닫으신 거구나.
장이 쓰기는 했었나 싶을 정도로 없어졌네 다. 끝났어. 뻥튀기 아저씨도 오셨어. 오늘 비 와서 안 나오셨을까? 오늘도 놓쳤습니다. 뻥튀기는. 그 멸치 액젓 다려서 껍데기 뼈다귀채로 다려서 간장하고 섞어서 어간장이라고 팔려면 어간장 만들지 말아야지. 제대로 담으려면 아무튼 액젓으로 넣고 어간장이라고 그래? 그렇지. 이게 간장이다. 멸치 액젓하고 멸치 찌꺼기를 같이 다려갖고 건져갖고 어간장이라고 팔아. 어간장이라고 팔지. 그렇게 어간장을 팔려면 팔지 말아야지. 진짜 어간장은 막 민어, 숭어, 막 고다리 막 그런 거 반쯤 말리고 닭고기 닭 5마리로 반쯤 말리고 소고기 반쯤 막 유쾌할 만한 고기들 말리고 그래갖고 맨 밑바닥에다가 생선 깔고 닭고기 깔고 육고기 깔고 해갖고 간장을 매주하고 담는 것이 어간장이야. 근데 맛있겠다. 예. 근데는 보통 사람들이 어간장을 그냥 내가 이제 들어봤어. 멸치젓을 담아갖고 멸치젓을 다려서 그것을 그냥 저런 집간장에다 섞어갖고 어간장이라고 판다고 하더라고. 그렇구나. 네, 그냥 그렇고 팔려면 어간장 팔지 말고 차라리 젓갈 따로 간장 따로 팔아야지. 사람 속이는 거잖아. 맛이 변해서 그 맛이 탈이 난 건 아니지만 어간장이라고 사다 먹었는데 멸치젓갈 간장을 어간장이라고 사다 먹고는 억울하잖아. 그렇게. 예. 사람들이. 우리 언제 어간장 만들어 보자. 예. 그러면 이제 예. 그 어간장 만들려면 그렇게 만들면 돼. 그건 이제 그럼 끓이는 거네. 안 끓여. 안 끓여. 생으로 담은데. 생으로 담은 데 나중에 이런 것들. 예, 생으로 다 담은 데 아, 그냥 숙성시키는 거예요? 예, 전부 다 이제 건조를 해갖고 담지. 육포처럼. 예, 육포처럼 건조를 해갖고 그래갖고 담는데 이제 담아갖고 이제 50일 만에 60일 만에 건져갖고 이제 그 고기는 고기대로 찢어서 먹고. 오, 맛있겠다. 예, 찢어서 먹고. 간장은 간장대로 이제 아주 진짜 그야말로 조미료 간장 이제 짜지 않나? 고기 거기서 건진 걸 찢어 먹으려면 별로 안 짜다고 하더라고. 몰라 이제 간을 안 하고 생것을 거기다 넣어서 담으니까 짜지 않을는가 모르겠어. 먹어보진 않았어 모르겠어. 간장이 그러면 아 근데다가 보통 뭐 샘표 간장 이런 걸 가져다가들도 맛간장 하는데 이게 이렇게 전통 재래식으로 만든 간장에다가 기본 간장이 다른데다가 그렇지. 하면 훨씬 더 맛있겠다. 그렇지. 언제 만들어요? 그 어간장이 우리나라 것이기 왕조 시대에 그 내려오는 간장이야. 공중에서 내려온 간장. 임금님 수라상에만 넣는 간장. 어간장이 원래 그러면 어간장이 원래 옛날에도 어간장이 있었어요? 조선 이제 왕조 이조 시대 때 조선 왕조 시대 때 만들어서 궁중에서 전통으로 내려온 간장이지. 아 진짜? 그 수라사 임금님 수라사에만 올라가는 어간장. 아 귀한 간장이네. 그래 귀한 간장이지. 그냥 평민들은 못 담아 먹은 간장이지. 옛날에 집에도 그럼 옛날에 있었겠네. 진짜 옛날에 있었는가 없었는가 몰라도 이제 그런 어간장 얘기는 옛날부터 들었지. 이게 지금 작년 간장이거든. 아, 거기 간장? 예, 요 간장이 작년에 매주 담고 건진 간장이야. 간장에도 그렇게 한지 다 씌워놓으셔. 네. 맛있어. 작년 간장? 응. 지금 다 막 몇 년씩 된 거. 맛있대. 작년 것인데 맛있어. 이게 시간이 오래 될수록 쨍한 맛들이 없어지는구나. 더 오늘, 부드러워지는구나. 오늘 양념 아니 올해 이거 여기다가 이제
올해만 더 숨숨히면 맛있어지지. 안나 이 빗자락은 안나가 만든겨? 샀어. 아, 샀어? 요것이 지금 작년에 담은 된장이거든. 아이고 손 차겠다. 이게 색깔이 소개가 이렇게 이쁘네. 이렇게 깨끗하구나. 요거 작년 된장 이제 숙성이 덜 돼서 약간 냄새도 내주 냄새가 다른 내주와 같아. 3년 있어야 된다는 거죠?